일본 정부가 모레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실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어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34만 톤이 바다로 방류됩니다. 방류 개시 소식에 제주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류 시작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현재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수산업특별위기대응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감시 해역과 어종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산지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류로 인한 실제적인 어민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피해보전 직불금을 통한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정은 투명성과 전문성, 공개성 3대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어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실제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어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당장 물질 자체의 불안을 호소하며 이번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도 없어. 이제 오염수를 논다고 하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병날 거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창 손님 맞이로 분주해야 할 횟집거리는 한산하기만 하고 매출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하루에 우리가 마술을 어떻게 할 정도, 그 정도 지금 심각한 생정. 지금 이 여름에 마술을 해야 어떻게 할까 할 정도면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어민들이 오는 29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방류 개시에 따른 반발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그대한다! 그대한다!